31만 2600씩.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FW입니다. AFW의 테마는 2차전지/소재/부품전기차/리비안이가 있습니다. AFW은 동사는 마찰용접 기술을 기반으로 리튬이온 2차전지 부품 중 하나인 음극 마찰용접단자와 금속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은 기술의 응용 범위를 확장하여 전기차 및 2차전지에 사용되는 부스바, 버즈바어, 사업과 마찰교반용접, FSW을 활용한 친환경차량 전장품 등이 있음 매출의 대부분이 음극 마찰용접단자에서 창출되며 그 외 마찰용접 금속 가공품, 기타 금속 가공품, 부산물, 기타 제품을 통해 수익 인식됨. 기업 개요 1998년 9월에 설립되어 리튬이온 2차전지 부품 중 하나인 음극 마찰용접단자 및 마찰용접 임가공품 등을 생산하는 전문업체임 연천 기술인 마찰용접 공법을 이용해 전기차 각형 배터리의 필수 부품인 음극 마찰용접단자를 주로 생산하고 있음 국내 유일의 음극 마찰용접단자 제조업체이며 삼성 SDI를 통해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글로벌 톱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공급함 재무 전방 2차전지 산업의 성장에도 주요 고객사향 음극 마찰용 접단자의 해외 수주가 감소함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확대, 이자 수익 증가에도 법인세 수익 제거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의 배터리 설계 변경으로 주력 제품인 음극 마찰용 접단자의 수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바 외형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0월 28일 기준 장마감 AFW의 시가총액은 76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AFW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42위입니다. AFW의 상장 주식수는 25만 6,888주입니다. AFW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AFW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9.7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0.5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1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42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8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2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2배, 338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2번지억 원, 5억 원, 마이너스 2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6번지억 원, 16억 원, 마이너스 43억 원입니다. AFW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번지 58%이고 유보율은 613.1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68.40이며 전일 대비해서 20.38-0.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7.63이며 전일 대비해서 7.46-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FW의 2022년 10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79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870원보다 7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80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AFW의 종가는 3,795원이며 주가가 AFW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FW의 종가는 3,795원이며 주가가 AFW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AFW는 거래량 21만 4,900에 순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1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6만 3,590주, 키움증권에서 5만 3,54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만 5,349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5,39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만 3,15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만 5,248주, NH투자증권에서 3만 1,887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29,828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1,589주, 한국증권에서 17,94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1,70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2차전지 관련주 AFW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